우리 인생은 신실하지 못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의 마음은 변하고 또 하나님을 반역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이 큽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보지 못해서 그렇지, 다 카운트하지를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컸으면 이방 선지자, 그것도 이방 나라의 왕으로부터 수많은 복채를 받고 부탁을 받고 간절한 아주 소원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주하기를 원하던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이방 선지자, 그 무당의 입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또다시 부어주십니다. 참 우리는 그저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지나가기 쉽지만 가만히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내 마음속에 가장 먼저 마음에 이렇게 생각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드린 찬송의 말씀처럼 내 마음에 낙심이 되고 내 마음에 번민이 되고 내 마음에 이런 아픔으로 말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들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찬송을 지은 그 기자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허물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반역도 보지 아니하시고 참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그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아니하셨는데 어떻게 그 백성을 저주할 수 있으랴,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으면서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래도 그동안에는 이런 일은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음행의 죄를 짓습니다. 그야말로 이방 여인들과 함께 바알을 섬기는 그 바알의 제단에서 그들이 거기에 엎드려 그 이방신을 예배하는, 그러면서 이 음행의 죄를 짓는 이런 악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늘 그래요. 하나님, 왜 우리를 축복하지 아니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난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치 어머님이 자식을 향하여 잔소리하는 것처럼 말이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면 안 된다, 너희가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들을 징계하고 책망하고 뭐 그러는 것 같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쭉 보면서도 우리에게는 그저 한 몇 달 동안 아니 며칠 동안 지내왔는데 사실은 우리가 민수기 1장부터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40년이라는 세월이 어느새 흘렀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의 인구를 다 헤아려 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때 헤아렸던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상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때에 헤아렸던 그 60만이나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다 죽고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 다 죽었습니다. 이제는 그 자손들이, 그 2세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40년이 지난 그 이후에 그 광야에서 이제는 광야의 길을 다 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요단 강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이 제사장 엘라살에게 너희의 모든 총수를 헤아려 보라 이렇게 말해요. 지금 우리도 교회에 감사가 나오신다 그래가지고 좀 마음이 긴장이 또 됩니다. 뭐 늘 하는 것이니까 긴장될 것도 없지만 어쨌든 이 시험을 쳐야 된다는 거 말이지 그 자체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이제 뭐 한두 주 정도 뒤면 이제 감사가 나오게 될 텐데 뭐 하나하나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럴 때가 되면 우리가 지난 날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번에 저희들 감사도 한 2년 만에 받는 게 돼서 그동안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감사를 받는다 그러니까 뭐 그냥 뭐 하나부터 그냥 열까지 다 해야 되잖아요. 그동안 우리 교회에 뭐 서류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자동차 정비에 했던 그런 서류들은 또 되어 있는지 하여튼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봅니다. 그동안에는 별로 신경도 쓰지 않았던 것인데 이제 이러면서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그런 교회인데도 지금까지 그 많은 세월 동안 지금도 해를 지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없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부족하다 그래도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가 해나가는 모든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잖아요. 그 수많은 일꾼들이 다 없어졌어요. 다 죽었어요. 어찌 보면 이것만 너무너무 통곡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징계를 받고 아니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냐 이 말이죠. 그거 생각하면 정말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 인구를 다시 헤아려보라 이렇게 하는데 그 예전에 인구조사를 했던 그 숫자나 지금 40년이 지나서 지금 어찌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징계도 받고 죽임도 당하고 연병도 뱀에도 물리고 온갖 일을 다 당했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도 몇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참 신기해요. 그 광야에 그 어려운 40년의 삶을 살았는데 숫자가 별로 차이가 안 나. 아마도 이제 이 인구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오늘 말씀에도 연병 후에 그랬습니다. 연병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2만 명이 넘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또 다른 연병으로 인해서 무슨 14,000 얼마가 죽었다 그랬습니다. 아, 그리고 뭐 뱀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또 수천 명입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죽은 사람만 해도 이렇게 많은데 말이죠. 인구 조사를 했더니 어떠냐 하니까 1차 인구 조사를 한데 한 1,800명 정도가 인구가 적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인구가 적어진 게 아니에요. 아니 수만 명이 죽고 그랬는데도 여전히 차이 나는 그 숫자가 한 1,800 몇 명 정도밖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레위 자손을 보니까 오히려 1,000명이 더 많네요. 참 돌아보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헤아리지도 못하고 기억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제는 요단강 앞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들을 향하여 공격해오는 그들의 대적들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그들을 물리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찬송을 드리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정말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 백성들이 다 죽을 것 같고 아니 정말 다 죽었고 아니 이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면 그 자녀들은 어떻게 살까? 도무지 아이디어가 없잖아요. 살아남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그 백성들이 지금까지 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열매도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은 다 떠나간 것 같아. 아니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지 못하면 우리는 당장이라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무당 발람의 입을 통해서도 축복하신 하나님의 말씀 비록 그 이방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나온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지만 이렇게까지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내 자신을 살펴봐도 내 허물을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나의 배반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을 그런 죄악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보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강박함을 우리의 반역마저도 하나님이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왕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이 이루실 어떤 놀라운 일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어떤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구할지 몰라도 이미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족합니다. 오히려 부족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가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송이 부족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찬송을 하나님이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더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 어린 자녀들이 자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어찌 보면 너무너무 철없고 연약한 것 같은데 그들이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어찌 되었든 그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 앞에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범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앞에 인도하여 놓으신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도 너무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 앞에 하나님께서 두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앞에 우리가 지금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이제는 준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하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휴 그냥 이제는 그런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느새 그 지난 세월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냥 그렇게 흘러온 인생 같은데 우리는 어느새 가나안 땅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마지막 때를 맞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제 환난의 때를 거쳐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로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있을 재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앞으로 있을 세계적인 경제 공황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이 미국 땅에 큰 이변이, 또 지진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만 이런 재난이 있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귀를 잘라놓은 이 중탄, 이것도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아마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환난이 우리 눈앞에 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앞에 데려다 놓은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그 날이 너무 우리 눈앞에 가깝기 때문에 그것을 건너가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마 주님께서 이 인구조사를 명령하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다시 싸워야 하는 전쟁이 있다는 것. 그 전쟁을 싸우지 않고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은 마치 우리를 향해서 너희도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긴장의 연속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어느새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범민 가운데 오히려 세상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어쨌든 지난 많은 세월이 지나갔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이 영원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마지막 때, 주님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실는지, 언제 이 땅의 역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접어들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가고 있고 온 세상이 악함으로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조사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추스리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다시 무장하고 헤아려보고 점검하면서 다가오는 앞으로 환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이 시험과 이 전쟁과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환난, 어떤 고난, 어떤 시련, 어떤 시험이 와도 하나님 이것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당신의 군사로 주님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주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 되심을 하나님 앞에 선포합니다. 아버지여,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